퀴즈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하나 마이크론과 리노공업, 혜성 DS, 솔브레인, 픽셀 플러스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이수페타시스, 포스코 홀딩스, 잉그루드랩, ISC, 코스맥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얼핏 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바로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네,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 그렇죠. 마이크론도 오르고 SFA 반도체도 조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HBM이 잘 가면 잘 갈수록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패키징이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뇌주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OSAT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OSAT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마이크론이 작년에 매출이 자회사 모두 포함해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를 따져보니까 베트남 법인 쪽에서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삼성전자 매출이 거의 80, 90%였어요. 근데 이 베트남 법인 쪽에서 21년도부터 SK하이닉스 후공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수치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27년 물량까지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부터는 저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사실은 HBM 관련해서 수주가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작년에 매출 1조 달성해서 굉장히 좋은 수치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1조 5천억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네. 꾸준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오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마이크론으로 시작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저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네, 가지고 네. 왔습니다. AI 관련주들 얘기를 할 때 막상 이 수익성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좋아지는 가시성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수페타시스 네. 보면 AI 가속기 향으로 관련해가지고 공급되는 MLB라고 하죠. 다층 회로 기판입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지금 가시화가 됩니다. 올해부터요. 구글도 있지만 엔비디아 쪽도 있는 거고 신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 공급도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도 지금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좀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AI 가속기양 MLB 다층 회로 기판인데 이게 이수페타시스에서 P와 Q가 동반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가 되겠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고마진이 나고 있는 통신이나 네트워크 쪽, 이쪽으로 들어가는 스펙들도 올라가면서 마진이 올해부터 좋아질 거고요. AI 가속기양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쪽, 이 두 가지가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의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부터는 이제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납품을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동시에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좀 장대 양봉이 나와졌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쭉 길게 횡보를 해주었던 만큼 최근에 탄력 좀 고무적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까지 역시 두 분이 첫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첫 종목 확인을 하는 중에 오늘 기아 실적이 좀 빨리 나왔네요. 네. 기아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4분기의 영업이익은 2조 4,6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게 한 2조 9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을 봐야 되겠죠. 연간 기준 보니까 기아의 작년 매출이 99조.
1조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1조가 넘었습니다. 11조 6,079억 원 정도. 예상치보다는 약간 못 나왔는데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나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11조면은 기아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지금 3%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기아의 실적 역시 좋게 나왔다.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후에는 아마 현대차가 또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 현대차의 실적도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적인 현대차 그룹의 실적도 아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기아. 자, 여기까지 실적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까지 네, 반도체 잔치입니다. 네. 네, 이번에 리노 공업입니다. 리노 공업. 후공정 쪽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네. HBM 하면 이제 전통적인 HBM은 대부분 그냥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자 향은 뭐 이오 테크닉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외쪽으로도 사실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는 게 HBM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 지금 선제적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이 선제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만 이에 발맞춰서 그다음 따라갈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이 기업이 왜 가느냐를 공부를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HBM이 지금 앞으로를 끌고 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캐파도 많이 증설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율이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HBM 현재 수율로 따지다라고 하면 60에서 70%예요. 수율이 뭐냐면 완성품에 대해서 이제 불량률을 체크하는데 그냥 불량률이 3에서 4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DRAM의 수율이 80에서 90%거든요. 효율성을 늘려야 수익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효율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할 건데 수율을 올리려면 테스트를 어찌됐건 꾸준하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테스트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사실 국내에서 아직 특출나게 뛰어난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검사랑 계측인데 이 패키지 테스터 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켓입니다. 네, 그래서 리노공업이나 IS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인 소켓이 앞으로는 어찌됐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들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예, 포스코 홀딩스 네,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하라는 괜찮을까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7월 이후부터 이제 쭉 주가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들도 좀 계속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당장 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2차전지주들이 거의 뭐 부러지다시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공급이 좀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산은 이제 철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부문도 지금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32%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레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유의미한 어떤 실적 반등은 올해 좀 하반기부터는 되어야 철강 수요가 좀 돌아서면서 제품 가격들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사실 동사의 주가는 철강보다는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리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광양 공장이라든지 R&T나 뭐 염수 리튬 이쪽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초기 램프업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램프업이라고 하는 게 대량 생산 이전에 확실히 들어가기 전에 생산량을 조금씩 올려치는 걸 이제 램프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5년도는 가야 포스코 퓨처엠에서 전구체를 공장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구체에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25년까지는 돼야 좀 본격적으로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전에 이제 리튬을 좀 채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석 리튬이 염수 리튬보다 원가가 좀 3배 정도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벌써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초를 안 보여주셔가지고 네. 아, 지금 뭐 기아의 네. 실적이 속보가 나가야 되니까 네. 기아 현대차 이제 앞으로 강판 후판 가격 좀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아, 포스코 홀딩스에는 네, 좀 그렇게도 좀 좋게 보시면 좋겠는데. 순발력 좋으시네요. 저거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고래에서 저희가 땡을 쳤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까지 자연스럽게 자동차와도 연결시켜서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혜성 DS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네, 반도체 쭉 가시죠. 네. 왜냐하면 이 안에도 공부할 게 저희 너무 많고요. 그렇죠? 기업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이 잘 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HBM이었죠. HBM 관련해서 또 잘 갔던 건 서버용이었습니다. 근데 서버용에도 보면은요, 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가 모델명으로 보면 기존에 네. DDR4, DDR5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들어가는 서버용 DRAM 같은 경우는 다 DDR5를 씁니다. 근데 DDR5가 작년에 침투율이 그래도 한 20%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속도가 굉장히 탄력이 받아서 빨라지고 있고요. 네. 수요가 많다라는 건 가격으로 전이가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DRAM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작년 4분기에도 8에서 13% 정도 올랐는데 1분기에도 10에서 15% 오르는 거거든요. 이 수치만 본다라고 하면 3분기 대비해서 이미 30% 이상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 여기에는 완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도 물건이 나오고 AMD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아마 DDR5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상반기, 하반기 그대로 다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DDR5가 관련된 DRAM 관련주들도 가겠지만 DDR5가 들어가려면 기판에 대한 매출도 증가합니다. 네. DDR4 대비해서 DDR5의 기판에 대한 가격이 20에서 30%가 더 높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가격이 높은데 많이 팔린다? 당연히 수익성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장용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쪽도 혜성 DS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성 DS 계속해서 길건우 대표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종류별로 다 소개해 주고 계세요. 다음은 기동해 대표님의 세 번째입니다. 네,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 네, 생소한 종목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코스메카 코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판매법인입니다. 네, 근데 주가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강했는데 잉글우드랩도 같이 가고 있긴 하지만 좀 두 개 회사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뻗어 있는 거고 미국 사업은 잉글우드랩만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업만 하는 회사가 잉글우드랩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KBT가 미국 시장에서 점점 더 이제 발을 뻗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사업 회사이다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보다 좀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팔로우업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많지만 그 평균보다도 두 회사가 확실하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K-뷰티 보면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메스 브랜드 양쪽으로 좀 대변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인디 브랜드 쪽으로는 뭐 유명인부터 셀럽,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뭐 계속 자기들만의 좀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고유의 좀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는 성향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OEM이라든지 OEM 업체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메스 브랜드 쪽으로 가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쪽 포지셔닝이 상당히 좋아야 하는데 그 양쪽에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우드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가 온전하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 해다라고 땡.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잉글우드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길건우 대표님 종목이요. 하나 더 갑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다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작년 한 해 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에요. 네. 앞에 있는 두 기업이 저는 올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삼성 향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기존에 DNF라고 해서 반도체 전구체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인수 마무리됐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조금 더 돈독한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DNF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7%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HBM 관련 소재도 이미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CMP 슬러리라고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HBM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어찌됐건 뭐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생산 캐파도 작년 대비하면 올해 150% 증설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곱하기 1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올해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괜찮은 게
6세대로 지금 HBM으로 정정하겠습니다. HBM도 지금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더 많은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구간이 24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땡. 됩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까지 역시 반도체 관련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기동윤 대표님은요? 네, ISC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이틀 연속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네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름 좀 저가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데요. 온 디바이스 이쪽에 계속적으로 AI가 탑재되다 보면은 뭐 별의별 반도체들 다 있죠. 뭐 GPU라든지 어디든 네네. 이제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 쪽이 쓰이게 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쓰이기 전에 테스트 공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테스트 소켓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 GPU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소켓들이 스펙이 다 다르답니다. 이 핀의 개수라든지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쓰일 때마다 점점 ASP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ISC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럴수록 마진도 더 좋아지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비메모리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좀 좋아지면은 양쪽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러버 소켓 쪽으로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마켓시어 75%까지 차지하는 회사이고 메모리, 비메모리에도 다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미국향으로 이제 AI GPU 양산한 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올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 애플 등의 글로벌 3사 공급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GPU 출하를 늘리겠다. 그리고 다이 사이즈를 확대를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의 붐 사이클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게 ISC의 소켓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 역시 기동윤 대표님도 반도체 관련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길고르 대표님. 하나 더 갑니다. 네, 픽셀 플러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HBM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온 센서 AI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온 디바이스가 잘 가려면요, 온 센서 AI가 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개별 센서에서 데이터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에 학습을 하려면 결론은 많은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다이렉트로 AI 그냥 본체로 들어온다? 시간이 걸리고요. 전력 소모도 굉장히 큽니다.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건 발열과 시간이 단축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각 센서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센서 시장이 아마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글로벌 IB에서도 계속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이 온 센서 시장이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26년까지가 1120억 달러입니다. 몇 배예요? 300배가 넘어가요. 네, 그러면 지금 24년, 25년, 26년이니까 연간 성장률로 본다라고 하면요. 딱 100%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계산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야 이거 앞으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감이 오실 겁니다. 이 CMOS라고 하는 온 센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것들을 하는 회사가 픽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AI를 처음 탑재를 한 이미지 센서를 상용화한 기업이 픽셀 플러스입니다. 네. 뭐 앞으로 온 센서 AI 하면 픽셀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픽셀 플러스까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쭉 설명해 주셨고 기동윤 대표님은 다섯 번째 뭔가요? 예, 화장품 한 개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코스맥스 가지고 왔거든요. 네, 화장품 섹터에서는 이제 코스맥스는 시장 대비해가지고 좀 약했었는데 그쵸. 최근 들어 좀 갭상승 보여주면서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뭐 상해 공장이라든지 광저우 공장이 있는데 이쪽 공장 가동률도 확실히 좋아졌고 광군제도 잘 맞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적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적자 폭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올해는 흑전에 대한 목표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보면 인니라든지 태국 쪽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비중국 쪽에서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화장품주에서는 중요해 보이고 네. 올해 국내에서는 한 20%대 성장, 중국 쪽 30%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폭을 좀 줄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공장 효율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영업이익 흑점 목표로 하고 있고 네.
ODM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을 상대하고 있어서 지금 이 성장세로라면 올해는 매출 2조 원을 달성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해에만 신규 인디 브랜드들 119곳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할 만큼 국내 1위 ODM 시장 사업자로서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K-뷰티 시장 확장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종목이 코스맥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K-브랜드들 글로벌에서 계속 화랑이를 하고 있고 어떤 관련 카테고리들이 계속 재조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들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맥스까지 화장품 관련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먼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거 당부를 드리겠고요.